인천광역시 서구 가좌 2동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이루어진 가좌동 발전협의회가 어르신들을 위한 국수봉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국수봉사는 바쁜 현대사회에서 소외되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지역 주민과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며 소통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아, 맨날 하는 거 아닌데요. 뭐, 일주일에, 아니 한 달에 두 번이니까 재밌죠. 우리도 이제 늙잖아요. 그러니까는 노인네들 해드려야 또 우리도 받을 거 아니에요?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정기적으로 국수봉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좌동 발전협의회는 총 35명의 회원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매주 400여 명의 노인들에게 국수를 대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즐겁죠, 뭐. 잡수고 가시면서 맛있다고 그러면 좋고. 가좌동 발전협의회 관계자는 국수봉사를 통해 어르신과 함께 식사를 하고 담소도 나누며 주민화합과 공동체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에 앞장선다는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맛있어요. 김치도 맛있고 잘 먹었습니다. 한편 가좌동 발전협의회는 지속적으로 국수봉사를 통해 어르신들과 소통하고 소외계층과 저소득층 자녀들의 장학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민트TV 뉴스 고유경입니다.